안녕하세요, 럼녀예요. 웬 빵을 들고 있냐고요? 이거는 천연수세미예요. 그냥 이렇게 건조된 상태로 잘라서 가위가 부러진다거나 또는 엄청 자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자르는 나름의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딱딱한 걸 어떻게 자를까? 자, 지금부터 궁금하시면 계속 보세요. 짠! 이것은 수세미입니다. 천연 수세미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세미예요. 혹시 다들 그냥 자르셨나요? 수세미는 그냥 자르게 되면은 이게 말려서 건조한 거라서 이런 섬유질이 그대로 부스러기처럼 다 잘려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물에 담궈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좋아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궈진 수세미는 금방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수세미 자체에서 노란 물도 우러나오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궈주면은 잘 잘려요. 그런 다음에 식초를 한 방울 넣어주세요. 식초가 살균 소독 효과도 있고 또 수세미를 건조하면서 나는 냄새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담궈둘게요. 자, 이렇게 폭신폭신해진 수세미는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오죠. 이제 잘라볼게요. 가위로 자기가 원하는 등분만큼 잘라주세요. 굉장히 잘 잘리죠? 금세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했던 것도. 짠! 이렇게 네 조각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헹궈줄게요. 자, 이제 요렇게 수세미를, 자른 수세미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대로 뭔가 설거지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지를 제거해 줄 거예요. 심지 느낌이 약간 벌집처럼 그래요. 그리고 요게 조금 거칠어서 설거지할 때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좀 그렇더라고요. 짠! 요 심지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싱크대 청소할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수세미가 완성됩니다. 기존에 제가 썼던 거랑 비교. 이렇게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일지라도 쓰면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섬유질 구멍 자체가 많이 나서 이제는 설거지가 잘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보니까 한번더 잘라서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수세미 두 개가 완성됩니다. 짠! 요렇게 수세미는 이제 말려주세요. 잘 건조시킨 다음에 필요시할 때 다시 잘라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아까 금방 자르고 말리려고 하는 수세미, 이거는 하루 동안 말려진 수세미예요.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금세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설거지가 이걸로 되겠어, 이렇게 딱딱한 걸로 얘기하지만 정말 잘 돼요. 저도 이거를 천연 수세미의 매력에 빠진 뒤로는 이거 외에는 다른 수세미를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찝찝하거든요. 천연 수세미를 쓰면은 좋은 점은 자연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려도 죄책감이 그나마 덜하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아요. 요 자체가 자연 수세미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시키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 발생 안 되고 또 이렇게 섬유질이 사이사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빨리 건조가 돼요. 오히려 아크릴 수세미는 건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세균이 번식할 확률도 높은데 이건 건조가 빨라서 그런 확률도 더 적고요.
이점이 더 많아서 앞으로 이런 천연수세미의 사용이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